핫한 코인 중에 하나죠. 네네. 이슈는 많고 사건 사고는 많은데 가격은 네. 안 떨어지는. 왜죠? 이게 신기하더라고. 아 신기하네. 나였으면 도망갔어. 나였으면 그러니까. 팔고 갔어. 하지만 웨이브의 가격은 안 떨어지고 있습니다. 웨이브는 업비트에 상장되어 있죠. 네네. 웨이브가 만든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 뉴트리노 USD가 지금 폭락을 계속하고 있습니다. 또 폭락했어? 1달러를 못 잡아줘? 그렇죠. 그때 제가 알려드렸을 때 0.57달러였어요. 1달러가 아니라 0.57달러. 네네. 지금은 더 떨어져서 0.49달러입니다. 야, 김두한이야? 4달러야? 0.4달러? 0.4달러? 지금 미친 듯이 떨어지고 있습니다.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인데 지금 가격을 못 지키고 이번 야. 일주일 동안 미친 듯이 떨어지고 있습니다. 야, 그런데도 아직까지 왜 웨이브가 버틸까? 그러니까요. 네네. 얘네들이 단순 매도가 아니라 뭐 락업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뭐 가격이 안 떨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이 망하게 되면 본 코인, 웨이브 코인도 원래 언젠가는 가격이 무조건 떨어지게 되어 있거든요. 네네. 그러니까 웨이브 코인 꼭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조심하세요. 이거 관련돼서 뉴트리노 USD. 네네. 재단에서 해명이 하나. 이름이 약간 그거 닮았어요. 뭐. 그 유해동물. 이빨 그, 이렇게 생기네. 그 낙동강에 가는 거? 뉴트리아, 뉴트리아. 그거 닮은 이름. 어쩌고 할 소리예요. 뉴트리아는 그 우마라고 유튜버 있거든요. 네. 그 사람 보내면 뉴트리아로 밥을 먹어. 그 사람 그걸 밥을 먹더라고. 하여튼, 왜 이제 뉴트리노 USD 재단에서 해명글이 최근에 언제 올라왔었냐면 네네. 12월 6일입니다. 12월 6일? 꽤 됐네요. 봐봐. 지금 21일이야. 얘네들이 폭락을 시작한 지가 며칠 지났습니다. 디페깅 이후 엄청난 폭락을 하고 있는데 재단 측에서는 12월 6일 이후에 별다른 공지가 없습니다. 크리스마스 준비하나? 지들도 놀러가나? 돈 벌었으니까 우리 요트 빌려가지고 우리 놀자이야. 지금 별 내용이 없어요. 그래놓고 얘네들이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? 뭔가요? 야, 우리 곧 투로 업그레이드 한다. 그치, 이거 얘기했었지. 업그레이드 하니까 그냥 뭐 기다려라. 뭘 기다려야 망했는데. 이 정도면 장난이 없습니다. 그래서 웨이브코인 조심하시고요. 웨이브코인과 파생된 뉴트리노 USD가 무너지고 있다는 점 꼭 아시고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다음으로는 이제 업비트 관련된 뉴스입니다. 업비트요? 네, 업비트 관련된 뉴스인데요. 업비트에서 또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? 업비트에서 벌어진 건 아니고